여러분 혹시 배추가 건강에 치명적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막연히 몸에 좋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함부로 드시다간 오히려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대충 채소라서 건강에 좋겠거니 싶은 생각에 자주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추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경우와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추의 효능을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김치만 떠올리거나 대충 몸에 좋겠거니 생각하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효능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배추는 항암, 장 건강, 혈압 조절 등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배추의 풍부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몸속에 들어올 경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암세포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맵고 짠 자극적인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암 환자 수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평소에 먹는 밥상에 배추만 추가하셔도 장 내부의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세포가 많아져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배추에는 비타민 K와 칼슘이 풍부해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배추는 가열에도 영양분이 파괴되지 않아 어떻게 요리해도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배추도 무슨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 경우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입맛이 없으실 때마다 배추에 쌈을 싸서 함께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배추를 생으로 자주 드신다면 상상치도 못할 농약이 들어간다는 사실 아셨나요? 배추에는 살충제와 살균제 등의 농약이 상당히 많이 검출되는데 단순히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 암을 유발하고 뇌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때문에 배추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세척 방법이 중요합니다. 대충 물로 몇 번 씻고 마시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배추는 흐르는 물에 한 번 대충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2에서 3회 씻는 게 잔류 농약을 제거하는 데 훨씬 좋다고 하는데요. 또한 씻는 물에 주방용 중성세제나 소금을 첨가하면 농약 제거 효과가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김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치의 경우에는 배추를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물로 인해 농약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과 미생물에 의해 농약이 분해되어 발효 한 달 후부터는 농약이 전부 제거된다고 하니 김치에 대한 농약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처럼 생으로 드실 때만큼은 잔류 농약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가족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못하실 정도로 애용하시는데 건강에 치명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김치는 생강과 마늘 등 몸에 좋은 재료가 들어가고 발효 과정을 거쳐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암을 예방하고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몸에 좋다고 김치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 같은 요리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김치는 만드는 과정에서 젓갈과 소금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인데요. 그냥 밥과 함께 적은 양을 드실 경우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김치찜이나 찌개처럼 김치가 다량으로 들어간 음식에는 나트륨 함량이 어마무시한데요. 김치찌개 1인분의 경우 이미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충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은 다 아실 텐데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부족해진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뼈속에 칼슘을 배출시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치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칼륨 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김치찌개에는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 다양한 재료가 더해지면서 칼륨 함량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의 경우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독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피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 신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당장 신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을 자주 드시면 건강을 망치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처럼 매일 김치찌개를 드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르면 정말 큰일 나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세 번째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아주 쉽게 말해 노화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세포와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마냥 모두에게 좋은 게 아니라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진다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갑상선종과 갑상선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암연구소에 의하면 요오드가 부족한 여성의 경우 배추와 같은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률을 높인다고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거나 환자분들은 배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데 만약 드시고 싶을 경우 물에 삶거나 데치면 고이트로젠이 감소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갑상선에 문제가 없더라도 저희 어머니처럼 건강검진 하실 때마다 갑상선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네 번째 경우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혈소판을 활성화해 체내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분들은 배추 속 비타민 K가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고혈압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약들은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여 혈관 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배추 속 비타민 K는 이 약들과는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약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지만 배추 속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함께 먹을 경우 오히려 약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건강했던 몸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겨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추를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배추를 드실 때 검은 반점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배추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썩은 거라고 생각하셔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배추에 생긴 검은 반점은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게 아니라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물론 흙이 묻은 것 같아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돕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며 피로회복에 탁월한 배추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들을 가족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건강이 필요한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책임자였습니다.